있잖아요. 20세기 초건축물 실적 조사 보고서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구 러시아 공사관, 구 벨기에 영사관, 용산 신학교와 원효로 성당, 정동교회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또 스팀슨은 처음 듣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 아펠렌절관, 구 서울대학교 본관, 구 공업 뭐야, 전습소예요? 전습소 본관, 중앙고등학교 본관, 중앙고등학교 서관, 중앙고등학교 동관, 고려대학교 본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이렇게 이제 있어서 보니까 여기 문화재청은 이게 이제 자료를 제공을 안 하고 저자가 문화재청이에요. 국회 도서관에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다운을 받았더니 이게 너무 어떤 건 흐리고 어떤 건좀 새득하고 이게 그 스캔할 때 그랬나? 요 사진을 요렇게 해놨어요. 이게 원본이 그런지 아니면은 그 국회에서 그 스캔할 때 이거 이렇게 잘못한 건지 그 모르겠어요. 사진이 이래. 국회 도서관. 요렇게 도서관 그 도장 이거 그 저기지? 그거 뭐지? 외교장과 그 뭐지 무슨 뭐 의궤에도 이런 그 저기 프랑스 도서관 저기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칼라로 안 하고 저기라서 그런가? 이게 스캔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 이거 보니까 국회 도서관에서 스캔을 흑백으로 한거 같기도 하네. 그다음에 요 건물. 요 건물을 1920, 30년에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건물. 이거는 그건 국회에 물어봐야 될것 같아. 요런 건물을 지을 수 있냐고. 이게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아닌가? 아펜젤러 뭐. 요런 건물을 1920년대 이런 시멘트 건물을 아 이게 빨간 벽돌 건물인가? 이게 지을 수 있냐고. 내가 볼때 이건 흑백으로 저기 해서 그런 것 같아. 원본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근데 아니 국회 도서관은 뭐 어쩐다고 이렇게 스캔을 했을까요? 그것도 이게 내려가다 보면 이게 지금 그 2000년도 거라서 그런가? 2000년도인데 스캔 이거 봐봐 이거. 요렇게 뭘 알아먹겠다고 알아먹으라고 지금 요렇게 스캔을 해놨을까? 벨기에 영사관 주변 환경이래요. 이게 벨기에 영사관이래. 벨기에 영사관이 있는가? 이거 현대 건물이잖아. 여기 저기 그 옥상 있고, 응? 이거 언제 이게? 항공 사진. 이거는 그럼 현대 건물인가? 옛날 건물 구. 뭐야? 운영궁 이양관의 모습이래. 운영궁 이양관의 모습. 참. 이걸 뭘로 만들었냐고. 요거를. 이거 그리고 현대에 만들었고, 이거 그, 이런 철탑 올리고 이런 거, 이거 기중기 없이는 못 하잖아. 이거는, 이게 1930년 경성 천주교 전경이래요. 이게 1930년도에 이런 건물 못 만들어. 미치겠어, 진짜. 이거 뭐, 이거 몇 층이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창문도 기네. 그래서 막,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여섯 층. 여섯 층 이상인데, 이걸 현대에 지은 거지. 이게 어떻게 1930년에 지어. 1898년에 명동성당이래요. 미친 것들 아니에요? 명동성당을 1898년에 이 명동성당을 어떻게 짓냐고. 응? 아, 내가 진짜. 내가 뭘 좀.
이거 잘 뭘 이렇게 아치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 어? 이거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서양 놈들이 했지. 어? 이거 서양 놈들이 만들 그렇게 했지. 이거 이거는 벽돌로 했다 이건가? 응? 아, 팔 아파. 우선 여기 뭔 상을 목을 없이 그렸네.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사원이래요, 요거는. 그리고 로마 시대 동상의 등고선도? 이게 로마 시대 동상의 등고선도라는 것 같은데. 기념비의 사진 측정학적인 안정성의 해석? 뭔 개소리야. 아우, 팔 아파. 아주 그냥 수학을 했네, 수학을 했어, 수학을 했어. 계산을 해가지고 막. 이거 봐, 이거 뽀얗잖아요, 이거. 항공 사진을 이용한 평면도 작성 원리래요. 이건 또 뽀얘. 앞에 거는 좀 그러면 낫더니. 이거 외국인이 쓴 거 아니에요? 문화재청에서 했다는데, 2000년에? 외국인한테 실측 조사 보고서를 외국인이 했나?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지상 기준점 성과 입력 윈도우래요. 도화 작업을 위한 오픈 모델 윈도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뿌해. 입체 수치 영상. 이거 다 저기 CG인가? 참, 어이가 없어.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뭐지? 헐. 지상 사진 측정용 카메라래요. 모노, 모바일, 뭐야, 이거 계산기인가? 지금 그림 2의 43, 어떤 게 43이야? 는, 모노 모바일 3-D스테이션이고, 요거를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그림 2의 43, SDR 34 전자 야장. 뭐, 요건가? 그다음 그림 위에 사오 와일드 P31과 로얄 600P 매트릭 카메라. 요걸 카메라라고 하는지, 요걸 카메라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아, 요걸 카메라라고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요게 카메라 같아. 요거는 무슨 망원경이나 무슨 그런 것 같고. 그죠? 요게 카메라 같아. 도화기. 요런 기계가 있으면, 이건 80년대 이후네. 이거 80년대 이후잖아요. 요런 거는 80년대 이후야. 80년대 중반 이후. 19인치. 이게 레이저 거리 측정기래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언제부터 나왔지? 근데 이 책 2000년에 발행했는데? 그 전에도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었단 얘기야? 이게 고려대학교 본관이래요. 근데 뭘 측정했을까요? 이게 이런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그 뭐야 이거? 뭘 측정했는데? 전면에 대한 6장의 수치 영상사를 사야 되고 아래 그림 6개의 수치 영상사. 뭘 알았는데? 뭘 알아내려고 이런 걸 했는데? 뭘 알아내려고 이걸 했을까요? 이거 내가 볼 때 콘크리트로 지은 거예요.
그거 저기 마감을 그 이제 그 돌 느낌이 나는 걸로 저기 그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석축이라고 저기 하는 거지. 이거 석축으로만 이거 그 저기 건물을 어떻게 짓냐고. 뭔 전처리를 하고 뭐 어쩌고. 근데 그 이거에서 뭐냐고. 어? 아니 뭘로 지었는가 그것만 하면 돼. 이게 뭐야 이게. 어? 경사 방향으로 봐. 3차원 사진 측정학적인 처리. 이게 이걸 가장 저기 하는 거는 솔직히 이런 거 필요 없잖아. 그냥 이거 이 건물 뭘로 지었는가 그것만 알면 되잖아. 어? 이거 뭘로 지었어. 그거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하더라고 이 인간들은. 이런 게 왜 필요하냐고. 이런 거 왜 해? 어? 이 건물 뭘로 지었냐고. 그거를 나와야지 결과. 결과 6개월 수정해서 모자이크 내고 저러고. 근데 그러면 이 건물을 뭘로 지었는가 그건 얘기는 안 없네. 구 러시아 공사가 이거 뭘로 지었지? 이거 콘크리트 지지? 이거를 그 저기 뭘로 짓냐고 이거를. 고종 1890년에 지금의 중구 정동의 벽돌조 르네상스 풍으로 건축되었대요. 미친 정긴 종자들이야. 이거는 1890년, 1990년이니까 한 1870년, 그러니까는 80년은 내가 73년에 복원되었대. 그럼 이거 73년에 지은 거야. 유기동에 유교가 없었는데 무슨 파괴돼. 73년에 복원된 거지. 복원된 게 아니고 73년에 지은 거지. 벽돌조 2층 건물로서 옆에 탑을 세워 어쩌고저쩌고. 아 그럼 여기 그 저기 뭐지? 고려대학교 그럴까. 근데 고려대학교 건물은 뭐 숙취 영상 뭐 그런 거지 뭘로 지었다 그게 없네. 여기에는 건축물 이름이 없어. 3장. 구 러시아 공사. 그 러시아 공사 그 73년에 지었다고. 여기도 1903년에 착공해서 1905년에 지었대 요 건물을. 그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땅을 어떻게 팠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했는가? 어? 요거를 이게 그 이게 나 돌로 이걸 할 수 있어? 이거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웃기고 있어 진짜. 어? 아니 근데 여기는 입구가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도 입구가 있나봐. 요게 지금 뒤 아니에요? 여기가? 이쪽이 앞이야? 이쪽이 앞이야? 얘네들은 입구가 많아. 요쪽도 입구가 있고, 이쪽도 있고, 저쪽으로도 있고. 여기가 앞이 아닌가 본데? 아까 거기하고 다른데? 뭐지? 아, 이게 여기 계단이 있잖아, 여기 계단이. 여기 들어가는 게 입구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아이, 이거 유리문 같은데? 요 유리문 같은데? 이거 확대가, 이거 컴퓨터라서 확대가 안 되는데? 이거 유리문인,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건 유리문은 아니고 나무문인데. 어쨌든, 아휴, 저, 그, 아이패드로 옮겨갖고 해야 되는데.
완전 팔 아파 죽겠다. 그. 용산 원효로 이것도 다 같은 시기에 지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게 있다는 얘기잖아. 2000년까지 있었다는 얘기다. 용산신학교래, 용산신학교. 2층 건물에. 내가 볼 때 이것도 콘크리트로 짓고, 그, 여기 벽돌로 매장 마감을 한 거야. 이 계단 말, 요 계단 뭘로 만들었겠어요? 요 계단. 콘크리트로 만들지. 응? 요 계단 콘크리트로 만들지 뭘로 만드냐고. 그 다음에, 원효로 성당. 원효로 성당. 앞에만 시커멓게 해놓고, 왜 앞에는 시커멓게, 요거는 또 칼라네? 그리고 원래 원본이 그렇다는 얘기잖아. 원본이 앞에는 시커멓게 해놓고, 뒤에 지금 요런 거는 칼라로 지금 해놨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콘크리트를 하고 외장을 벽돌로 했어. 이거 뭘로 했는데, 77년이라고? 이게, 이런 건물을 1902년에 어떻게 짓냐고. 벽돌조라고? 웃기가 있네. 정동교회. 이 건물도. 이거 빠르면 1960년이고, 1970년대. 언덕. 이것도 벽돌 씌웠네. 이건 3층으로 줬고, 그 다음에 스팀슨 등관은 또 뭐야? 스팀슨 등관은 나 처음 듣네. 2층 건물에, 계단에. 지금 이거 현대에 찍은 사진인가? 2000년에 찍은 사진인가? 뒤에 건물 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나 70년대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 1921년에 착공해서 24년에 했다고. 그러면 그 시절에 뭘로 했냐고. 요 땅 그 공구리는 어떻게 했냐고. 어? 뭘로 했냐고. 그때 뭐 포크레인이 있었어? 응? 사람이 일일이 사고로 파사했어? 이거는 콘크리트로 저기 그 포크레인으로 파고 땅 공구리 하고, 응? 그리고 올렸다고. 그 뭐지? 철근 콘크리트로, 그리고 외장은 벽돌로 했다고. 한번 뜯어보자고. 뜯어보자고! 구서울대학교 본관. 이게 구서울대학교 본관이래.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1930년 8월에 착공했대요. 이거 어디에 있는가? 여기 그 뭐 72년 서울대학교는 72년에 생겼다고 봐. 나는 그 전에 없었어. 이거는 우리나라 건축계의 선구자인 박길용 씨의 설계 작품이래요. 1930년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고. 응? 이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지었어. 그 땅을 파가지고 그 공구리해서 지었냐고. 그 땅을 어떻게 다지고 해가지고 했냐고. 아유 미친다. 요거는 또 1907년에 착공해서 1909년에 완공했다네. 근데 이거는 또 건물이 새 걸어 보이네. 아, 확대가 안 돼. 어쨌든 이런 건물은 중앙고등학교. 이것도 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외장을 벽돌로 한 거예요. 이거는 빨간 벽돌 아니고 다른 벽돌이네.
1934년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거 뭐라고 근데 한국에 그냥 박동진이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37년 9월에 완공되었고 건물은 화가암을 사용하여 건립한 연건평 2,406제곱미터 규모래요. 중앙에 고지기 철자부 설치고 1903년에 불탄 위에 본관 대신 세운 이 건물은 34년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37년에 완공했대. 다시 지었대. 근데 참 불도 잘 나. 내가 볼때 불나가지고 그 탁이 그 옛날에 집, 초가집이나 그 집, 그불 붙으면 그 지붕에 호루룩 다타 없어지지. 벽돌 연하죠. 불안 나. 콘크리트 뭐 불나서 건물이 저인데 뭐 대형가 호텔 불났다 그거 구라예요. 구라라고. 호텔이 그저 콘크리트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기름 붓고 그 기름 붓고 불 떼지 않는 이상 불안 나. 잘 붙지도 않아. 뭐 안에 내장재 있어봐도 그것만 타고 말지. 옆집까지 안 붙는다고. 그 저기 뭐지? 부산인가 어디에 뭐 이제 불났는데 아니 여기 서울인가 그 충정로에 어디 뭐 제일 오래됐다는 뭐 아파트인가 어쨌든 거긴지 부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불났는데 그 집만 불났대. 그게 정상인 거야. 잘 지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안에 있는 것만 타면 그걸로 끝이야. 그 시멘트가 불이 붙냐고. 불이 안 나지 이 멍청한 것들아. 뭐 건물이 전소됐다 그런 거 개구라예요. 옛날 초가집이면 모를까 초가집은 이제 지붕이 초가집이니까 한번 불 붙으면 호루룩 타버리지. 그렇다고 기둥은 타겠어? 내가 볼때 기둥 안타 기둥도. 요건 뭔가 뭐야? 중앙고등학교 본관 건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탑을 높게 쌓았을까요? 이게 2층 건물인데 탑은 하나, 둘, 셋, 네 개나 쌓았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하려고 여기다? 이런 거다 1960년대부터 한 거야. 중앙고등 서관이래. 21년에 건축했대. 21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았대요. 빨간 벽돌로 건물을 지었대요. 70년대도 그 외관 그 저기 하는 사람은 브로코 쌓고 그냥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그 시멘트 그 저게 그래 뿌리 이렇게 뿌리잖아요. 뿌리면 그또 오돌토돌해. 그렇게 한 집도 있다고. 응? 그냥 그 브로코로 이렇게 이제 쌓고 시멘트 발라서 마감을 했다고. 응? 벽돌로 마감하는 집은 좀 있는 집이고. 응? 아니면은 저기 해가지고 오돌토돌하게 만들었잖아. 시멘트 뿌려가지고. 응? 70년대도 그렇게 집 지었잖아. 응? 80년대 중반부터 이런 집 짓기 시작했잖아. 응? 빌라. 그래가지고 저 외장 그 저기 그것도 80년대도 브로크로 지었어요. 내가 80년대 응암동 살때 집을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3, 4층 이 3, 4 3층 4층인가? 그땐 지하가 없었지. 그러니까 3층짜리 집, 3층 옥상. 그렇게 지었는데, 브로커 지어다 이어, 지, 지, 지어, 지고 날라서 건물 지었다고. 그래갖고, 저기는, 그 내가 그 부천 거기 살 때도 그 빌라들도 브로커로 지어가지고 망치질하면 못이 잘 들어갔다고. 응? 근데 이 집은 1900, 그 보니까 90년에 지었더라고. 근데 콘크리트로 지었어요. 못이 안 들어가요. 내가 한번 못질 하다가 죽을 뻔했어. 못이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집도 이제 서울에나 좀 있는 집이 이제 콘크리트로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벽돌 브로크로 짓고 외장을 이제 그 자기 이제 그 건축주의 재량에 따라서 돈 있는 사람은 뭐 좋게 그뭐그 돌도 붙이고 그다음에 벽돌 붙이고 그렇게 했고. 90년대는 이제 콘크리트 해갖고 또 벽돌 붙이고 그렇게 했고 70년대는 이제 벽돌 붙이는 사람은 돈좀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그냥 시멘트 발랐어. 브로크 안 보이게
바르고 그 시멘트를 이렇게 뿌렸어. 그럼 오돌토돌해. 그렇게 했다고. 이거는 내가 볼 때 70년대 지은 건물이야. 이것도 70년대 지은 건물이야. 23년에 지었다고 개구라를 치고 앉아있어요. 가만있어. 응암동에 집 지을 때 지하를 안 지어, 지하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응암동 살 때 거기 집이 단층집이 많았잖아요. 그런 집들이 그게 70년대에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콘크리트 집이어서 단층인데 콘크리트 집 단층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이 고려대학교 중앙도 이것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이거 마감을 이것도 이거 돌이야 뭐야 이거 벽돌이야. 이게 석조 느낌을 낸 건데 이게 지금 돌로 보이나요? 이거 벽돌이야 벽돌. 요거 벽돌. 석조 철공 콘크리트를 지었대요. 1935년에 37년에 맞아 철공 콘크리트. 근데 이 철공 콘크리트는 1965년도 이후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1965년 7월 이후에 지은 건물이라고. 석조 철근 콘크리트래. 그러니까 외장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짓고 철근으로 마감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기 그 석조로 마감했다는 거잖아. 고려대학교 본가. 아 여기 있구나. 밑에는 아까 그 도서관은 석조 콘크리트라고 석조 철근 콘크리트고 여기는 석조라고 했네. 근데 이것도 철근 콘크리트로 짓지 그냥 석조로 못 져. 돌로 못 짓는다고. 이거 외장 마감만 돌 모양으로 한 거야. 돌 모양인지 돌인지 깨봐야지 알지. 33년에 지었는데 이거는 석조 건축물이고 도서관 건물은 35년인데 철근 콘크리트라고 구라를 치네. 참, 그래도 요거 넣어줘서 다행이네. 어쨌든 33년이나 35년이나 그게 근데 그 앞에 거는 뭐 저기로 했다가 똑같이 지었겠지. 내가 볼 때 똑같이 지었어. 이건 그 콘크리트야. 아무튼, 아우, 벌써 팔 아파 죽겠다. 아무튼 끝.